9월 2주차부터 전면 등교인데 이 고3 친구들 뭐 백신 맞았다고 지금 고3은 이미 힐 받지 않았어? 버프 받지 않았어? 하고 고3 학생들은 무조건 전면 등교 시키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고3은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 친구들을 돕는 행위예요 수능 전에는. 맞죠? 요거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수강 신청해가지고 9월 초에 이제 여러분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한 8월 17일, 18일 선에는 거진 대한민국 여러분 70% 이상이 되는 학교가 개학을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개학이 뚜벅뚜벅 해가지고 학교를 가느냐 맞냐 이거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친구 있어요. 형 학교 가기 싫어. 왜? 더워서. 이런 무지성 친구들 제외하고 이 영상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2,000명대 2학기 전면 등교 괜찮을까? 2,000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육부도 놀랐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 8월 10일 발생 환자는 2,223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발생이 굉장히 커요. 이 상황에서 전면 등교 어떻게 정책이 지금 여러분들 발현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난 9일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등교 확대. 전면 등교 가는 곳은 먼저 때리고 전면 등교 안 되는 곳은 단계. 결국 여기 핵심 뭐다? 언젠간 전면 등교 하겠다란 마인드. 교육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 심리 정서 측면의 결손. 자, 학습뿐만이 아니라 정서하고 심리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예민해지고 무기력함이 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엄마랑 지 싸우고 방송에 와서 악플을 달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심리나 정서 쪽에서도 지금 학생들의 결손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점. 사회성 저하. 자, 친구가 없어. 인간관계 형성이 안 돼. 여러분들 201학번 우리 대학생 친구들 자 축제하면 발도 못 뛰는. 야 너무 답답한 거 무지성 반수야. 내가 의치한 약속 꿈이 있었는가? 관계없이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오라바웃을 등록한다라 말이 안 되네. 대면 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 회복 추진하기 위해 등교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 여러분들 중간에 튕기고 고양이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화면이 나온다든지 교수님이 출석을 안 한다든지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할 때 여러분들 조금의 어떤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체제를 완비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들 점점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부는 빨리 등교 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기초학력 미달 이런 어떤 학력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 자, 이윤혜 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줘야 될 때. 어? 뭐지? 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마스크 안 끼던데. 자, 어른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선택적 방역. 자, 요거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이들한테만 마스크라든가 거리두기가 강요되고 우리가 쎄쎄쎄는 못하고 선생님들도 쎄쎄쎄 하면 안 되죠. 왜 자꾸 교무실에서 소리가 들리죠? 자, 이런 부분 국민 여러분들께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저희가 어딜 갔습니까? 집단적인 어떤 교회 모임, 유흥업소 이런 것들 아이들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 이런 어떤 이슈들이 답답. 교육부는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사실 이제 코로나 검사라든가 이런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은 정말 빠르게 완비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4차 대유행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른데 오늘 일단 전면 등교 이슈에 치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결손이 있다 그랬잖아.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 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은 지난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이 친구들의 주요 과목 학력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표지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그리고 이걸 잘못이라 볼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우리가 교육 철학적인 고민도 좀 필요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을 해결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있는 요소인데 규제를 하고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발산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크고 우린 다시 등교 수업으로 복귀를 해서 이 부정적 역을 줄여야겠다는 게 일단 정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교육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 6주간 증가 추세지만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해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 노력. 다른 나라들이 확대하니까 우리도 확대하지 않을까? 이 해외 사례 비교에 대한 판단은 정부 정책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이 교육계에서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봐봐. 원래 4단계는 학교 문을 닫고 모든 학생이 원격 수업이야. 원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지난 6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아니었으니까. 근데 결과 어떻게 코로나는 2,000명이 돼버렸어. 와, 이거 어떡할 거야? 교육부도 당황스러워. 1,000명이 넘... 이게? 이걸? 지금 내가 와서 정부의 상황이 좀 이렇지 않을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최대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정책을 개발하겠지만 교육부 입장에서 예측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요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에 있어서 일단 3단계가 9월 2주차부터는 전면 등교 가능해요. 4단계임에도 고등학교 보세요. 개학하자마자 여러분들 퐁당퐁당씩 운영합니다. 2분의 1 등교하세요. 근데 9월 2주차부터 전면 등교인데 이 고3 친구들 뭐 백신 맞았다고 지금 학교로
죄송한데 고3은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 친구들을 돕는 행위예요. 수능 전에는. 맞죠? 9평 전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자, 9평 이후로는 고3 학생들은 집에서 평안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체크해주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고3 학생들은 무조건 전면등교 시키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고3은 이미 필 받지 않았어? 버프 받지 않았어? 하고, 전면등교까지 간다라는 판단 4단계인데,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런 방향성이에요, 단계적 확대가. 그리고 여러분들, 등교 수업 요구 높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특수학교는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기본적으로 학교 학급 인원수가 20명 이하 정도 되면 전면등교 가능하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둔 학부모님도 똑같은 생각일까요? 자, 올해 여러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학부모님들 애들 학교 보내고 싶었어. 아, 이거 애들 수업을 안 듣는다. 어머님들은 집에 있으면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지금 어머님들 마음이 그럴까? 1000명, 2000명 넘었는데 2, 30명 등교는 괜찮고 모임은 못한다? 다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정도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15% 미만, 뭐 학교 안 학교 밖 그걸 비교한 자료도 있더라고. 그것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없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감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1%라도 되게 위험한 건데, 그리고 원격 수업까지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면 등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대학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교육부는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대학은 자율이세요. 심지어 진리의 교박요, 교수님 중에 자기 수업 반이 80명 들었는데 이번에 2학기 수업을 20명으로 깔아, 20명으로 깔아서 걔네 무조건 학교에 와서 토론 수업 하니까 만드는 교수님도 있어. 왜? 자율이니까. 대학교의 기본 방향은 역시나 단계적 등교 확대를 하려고는 해요. 전국민 70% 이상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 활동 확대, 동아리 활동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학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실험, 실습, 실기, 소규모 수업, 소규모 수업의 활동 중심의 대면 활동. 지금도 여러분 단톡방이 어때? 감염 이슈가 들려오면은 폐쇄를 하죠, 문을. 지금도 들려, 지금도. 학교 가기가 무서워. 아, 이게 누가 가는 거야 지금 도대체. 강의실 공간 분상 등 캠퍼스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의 거리 등, 뭐 이건 학교마다 그 거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의 단계적 확대 방안도 비슷한 기조이긴 하나, 포인트는 조금 더 교육부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일단 맡기고. 자, 일단 전면 등교 제가 찬성 의견을 일단 찾아봤어요. 일단 양측 다 제가 정확하게 다루게 찾아봤는데, 학생의 건강을 위해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 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이거 8월 11일 날 났어! 따끈따끈한 거야. 더는 학생들을 교실 밖에서 둬선 안 된다. 쇼핑센터는 항상 열어두면서 학교 문을 닫았다 열었다는 땜질식 처방이 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새학기 동안 학습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고, 여러분 정부의 그 의도는 학습 격차가 심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느끼고 이런 거에 예민하다는 거야, 포인트가. 이거 너무 중요한데? 교육 불평등 문제에 예민하다는 거야. 학교의 교육, 양육, 신체활동 촉진기능이 중단, 신체활동 촉진기능이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2학점짜리 자 수영교양을 들었는, 자, 방에서 배영을 인정? 자, 신체의 기능이 없어, 가서 수영을 직접 해야 되는데 방에서 해 체육수업을, 인정? 예. 네. 이게 여러분들 기능이 조금 후달릴 수 있다. 학생들 입장은 개꿀인데 신체활동 촉진기능이 중단됐다. 어떤 시각 차이가 좀 있다. 요건 전반기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적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거기서 이제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한테 인식조사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직접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원격 수업보다 공부가 더 잘 된다, 체육과 같은 신체 촉진 활동이 들어가 있네. 이건 일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안전해지면 가장 하고 싶은 학교 활동, 수업 중 모둠 활동, 댄스와 노래 경연이 있는 틱톡 축제, 학년이 어우러진 아이돌 체육 대회, 그다음 수학여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학교로 따지면 MT 요감성 딱 요것들이 좀 없었다라는 거.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죠.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청원이는 거리두기 4단계인데도 초등학생 1, 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를 해야 된다.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전면 등교 찬성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님도 우리의 공부 안 하면 보내고 싶다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한. 4단계면 원격 수업이라 했잖아.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로 고3만 등교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애들은 마스크를 벗고 셀카를 찍고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데 방역이 될 리가 없다. 학교 체육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노는 것도 엄청 많이 봤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도 잘못,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과 학생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교를 고집하는 교육부가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들도 엄청 힘들어, 인정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려 대학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이건 최악이지. 이래도 고3 학생들이 등교가 지금 가능할까요? 아,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들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코로나 100% 안 걸리는 건가요? 라며, 그리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60대인 저희 아버지는 2차 접종을 안 하셨고, 50대인 저희 어머니는 아직 접종을 못했으며, 40대인 남편과 30대인 저도 아직 예약조차 못했다. 그러니까 전국민 70% 백신 1차 접종 달려가곤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야, 아직은. 자, 이렇게 반대 내용까지 있었고요. 이제는 마지막 약간 조금 번외로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될 걸 예상해서 정부가 뭐라고 있냐면, 반 위는 이제 기사고요, 밑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계획안인데, 예전에 1000명 안 넘었을 때 과학고가 학급당 인원수가 엄청 적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등교를 한 거야 다. 왜? 인원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과학고만 이러냐 보니까 영재교육진흥법에 학생 수를 과학고는 더 늘리지만 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냥 일반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 우린 돈이 부족해, 우린 선생님이 없어, 이래가지고 학생들은 어떻게? 한 학급에다 때려박지. 그게 학교 입장에서 좋잖아. 건물이 있고 여러분들 한 학급에 애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 안 좋아? 무조건 학생들은 좋을 수 있지. 하지만 관계자들은 그래도 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기사에서 어떤 제시가 있었냐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 밀집도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향후 코로나 시대 교육이 아니냐라는 제안이 있었던 거고, 이것을 실제로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계획안으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료가. 어쨌든 좀 장기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당장의 연결성은 없지만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미래보다 중요한 건 현재다. 과연 요 단계 방안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되고 그것들이 조금 정책으로 실현되는 그 날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고요. 올해 수험생 친구들한테 좀 해가 가지 않기를 오수생 감성으로서 바라보도록 하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과도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바 유바.